이분한테 내가 한 저 드레스 디자인 컴퓨터에 입력한 거 다 보여주세요. 왜요? 이분께서 저 드레스하고 똑같은 드레스가 있다면서 내가 했다는 거 증명해 보이라네. 아,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우리 사장님이 지금 남의 걸 베끼기라도 했단 말입니까? 누가 누구 걸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베끼기 한 건 틀림없어요. 아이씨, 베끼다니! 베끼다니! 딴 데 가서 알아봐요. 우리 마리샵에 뭘로 보고... 길게 말할 거 없어요. 눈으로 확인시켜주세요. 따라오십시오. 기가 막혔어, 진짜. 자, 보이시죠? 이게 다 우리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이고 디자인 스케치가 끝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컴퓨터 입력해 놓은 겁니다, 네? 이게 정말 일주일 전에 입력해 놓은 겁니까? 여기 입력 날짜 안 보이세요? 당신 말 끝나자마자 컴퓨터 열어드린 거예요. 내가 컴퓨터 조작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? 없었겠습니까? 믿을 수가 없네요. 이보시오.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마리샵 모욕하는 거 못 참습니다. 내가 우리 사장님 처음 이 바닥에서 처음 드레스 사업 시작할 때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. 당신 뭐야 진짜 어? 뭔데 와서 말도 안 되는 집이야 어? 진우 씨 말로 해 왜 이래?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. 사장님 남의 거 뺏기다니요. 그게 보통 말입니까? 열받을 거 없어요. 내가 갔다 올게. 아니 어딜요? 제가 뺏겼다는 그 드레스 있는데 어디에요? 저희 홀 안에 있는 샵입니다. 아, 하라샵이었군요. 네. 아, 나 기가 막혀. 하라에서 뺏겼네. 말씀 삼가십시오. 나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, 진짜. 가요. 직접 가서 확인해요. 누가 누구 걸 뺏겼는지 가려야겠어요. 그래요. 갑시다. 저도 가겠습니다. 만약에 거기에 이거랑 똑같은 게 걸려있다면 제가 하라 웨딩을 싹 다 뒤집어 엎어놓겠습니다, 네? 말씀 삼가십시오. 아직 CCBB가 다 가려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내가 와서 확인하고 연락 줄게요. 아니, 혼자 가셔도 되겠어요? 걱정 마요.